2019-2020 KBL D리그 상무농구단과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상무농구단의 베스트 5 최원혁, 정준수, 김영훈, 박세진, 김진유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전주 KCC 이지스 권시현, 김진용, 박성진, 임정헌, 권혁준 선수가 있습니다. 10%였군요. 네. 깔끔하게 또 자유투 성공해줬습니다. 자, 임정헌의 패스 연결됐습니다. 권시현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석점 꽂힙니다. 권시현 선수는 또 대학농구리그 득점왕. 그래서 자, 패싱이 강한데요. 짧게 연결했습니다. 박세진 핸드오프 탑에서 올라갑니다. 아하. 자, 뱅크샷 성공. 뭐 2월달에 제대할. 자, 빠르게 외곽 연결. 탑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굴절이 있었는데요. 석점이 들어갑니다. 아, 김진유 선수가 또 시간이 쫓겼는데 공격 제한 시간이 쫓겼는데 골대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네. 그때 김진유 선수가 또 패스를 잘 넣어준 거죠. 자, 박성진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어우, 석점이 꽂힙니다. 상당히 1쿼터부터 양 팀의 외곽이 터져주고 카메라 바로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유 선수의 외곽 득점이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노룩 패스 이후에 박성진의 석점까지. 자, 지금 넘어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위험했어요. 역전성을 굳은 거죠. 자, 양팀의 2쿼터가 출발했습니다. KCC의 공격. 자, 깊숙하게 박동기. 자, 골 밑에서 아하. 포스트업 이후에 넣습니다. 그렇죠. 자, 전준범 선수와의 대결이었어요. 지금도 박세진 선수 선 맞고 이제 터치아웃이 되면서 KCC 공격이 좋아졌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박동기 선수 득점 장면 나오고요. 박동기 선수가 전준범 선수 파고들 때 도움 수비를 잘 나왔기 때문에 반대편 권시현 들어가면서 다시 살짝 빼줬고요.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오. 오, 지금은 김진용 선수. 그렇죠. 돌파하는 과정에서 손에서 공이 좀 빠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권시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지금 이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점수 차로 벌어진 다음에 그래도 더 이상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지지 않게 좀 하에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바운드 패스. 노룩 패스 연결됐고요. 골밑 두 명 사이 올라가는 과정. 자, 우선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낸 전준범입니다. 뭐 KCC가 지금 이제 상위 3위 지역방을 서고 있었는데 네. 전준범 선수의 하이포스트에 자리 잡은 다음에 네. 득점을 또 만들어 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역방어를 공략할 땐 뭐 하이포스트에 자리 잡은 핸드오프 그리고 권시현. 권시현! 아우, 이번에도 이내나. 자, 그리고 전준범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원혁의 패스 이어받는 박세진. 아. 자, 박세진이 2쿼터 중반이 지나가면서 자유투 투샷. 전준범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박세진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좀 전에 또 이제 김진용 선수도 둘레다. 박성진. 자, 박성진 오른쪽 빼줬고요. 코너에서 올라갔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지금 또 KCC가 팀 파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는 거죠. 자, 우선 박성진 선수가 권시현 선수에게 멋진 패스를 해주는 장면과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KCC가 10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상무가 볼을 뺏어냈습니다. 지금 자, 전준범 오른쪽 코너 던집니다. 외곽 석점 꽂힙니다. 제가 볼 때 상무가 지약방을 썼던 걸로 네. 보였거든요. 자, 권시현. 권시현의 점퍼 불발됐고요. 자, 리바운드는 상무가 가져왔습니다. 전준범. 자, 노로 패스. 어우, 완벽한 이 패스. 전준범. 자, 지금 조금 전 나왔던 패스는 전준범 선수의 이름 그 가치를 보여주는 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범 선수가 본인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 그것도 코트 밖에서도 팀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전준범 선수가 겉으로 볼 때 좀 다 같이 선수 생활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상무에서 만났을 때 겉으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선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전준범 선수가 뭐 본인이 직접 득점을 올린 건 아니지만 팀 분위기를 끌어주는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준범 선수의 완벽한 에이패스. 선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골밑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김진용의 득점.
김진영 선수가 3쿼트에도 득점이 후반전에 KCC의 외곽이 잘 나왔는데 후반전에는 쉽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상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3쿼터 들어와서 조금은 급. 자, 이우정 마운 패스 투맨 게임 이용했습니다. 아우, 네, 조금은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박세진. 지금 상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지면 148경기를 치렀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3쿼터까지 뒤진 적은 3번 있거든요. 그 세 번 중에 한 번이 KCC와의 경기였습니다. 네. 뭐 KCC 2012년 2월 24일 날 KCC와의 경기에서 3쿼터까지 76대 80으로 뒤졌었거든요. 하지만 정혜원. 최원혁의 패스 전준범 오픈 던집니다. 깔끔합니다. 전준범. 자, 전준범 선수의 활약도 확실히 정말 12점까지 두 자리 점수까지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전준범. 전준범 선수 전에 이제 상무 이제 문경에서 디리거 슛을 한번 시도해 봤고요. 최월혁의 패스 멈춰놓고 외곽 석점. 그렇죠. 이번에도 정혜원입니다. 최원혁 선수도 3쿼터까지 본인 득점은 2점, 4점이었지만 어시스트 4개를 5개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좀 전에 나왔던 득점이 지금 5점이 최원혁 선수 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아까 또 경기가 흐름이 좀 안 좋을 때는 최원혁 선수가 또 선수들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요. 다음 차기 주장을 맡은 선수답게 선수들 분위기를 잘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이밍 선언이 됐고요. 자, 정말 후반전에 역시 이 대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상무라고 할 만큼의 경기력이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는 이번 시즌에 또 이제 자, 역시나 플레이를 굉장히 천천히 하죠. 자, 레그스루의 이은 스핀 무브까지. 김진유. 상무 선수도 이제 승부가 결정되니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권시현의 파울. 자, 이 장면에서 네, 레그스루의 이은 곧바로 스핀 무브까지 수비를 완벽하게 속여냈죠. 95대 81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대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